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뭐냐면 르노마스터 기반으로 만든 하모니 A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침상형이 있고 얘는 이제 화장실이 없는 버전,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버전은 맞은편에 있어요. 지금 편백으로 만든 모델인데 쟤는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없는 모델 제가 한번 이번에 설계해드릴게요. 뒤쪽을, 아, 얘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도어인데 슬라이딩 도어에 창을 내셨어요. 창을 냈고, 창이 있어야 돼요. 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창 냈고, 그리고 후방적으로 창을 내셨네. 그러니까 창 두 개 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내부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둘 중에 하나만 내는 업체들이 많죠. 근데 드림 캠핑카에서는 창을 슬라이딩 도어하고 후방 쪽에 두 개를 내셨어요. 자, 그리고 뒤쪽 한번 볼게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아, 이 모델은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효리 캠핑카, 솔라티 그 나인 캠핑카에서 만드는 솔라티 기반의 캠핑밴 모델하고 구성이 뒤쪽 침상 쪽은 언뜻 비슷하네요. 그래서 U자형 테이블인데 기본적으로 이 침상으로 변환하기 전에도 이 뒤쪽에 사는 분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소파 공간을 제공해요. 침상으로 변환을 시키면 이게 한 1m80 정도 나오나요? 너비 폭이? 1700. 아, 이 길이는요? 그래서 1700에 1900 정도가 나오니까 성인 세 분이 누우셔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좌측 면으로는 이 거리 타입의 2층 침대가 되고 있어서 제공되고 있어서 총 4명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이 눈에 띕니다. 수납함은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제법 큼지막한 수납 공간 제공되네요. 그리고 후방 모기장 제공되고, 바로 옆으로는 외부 샤워기 제공됩니다. 얘는 이제 측면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안쪽에 있으면 테일게이트를 열어야지만 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형으로, 이렇게 꼭 고정형이 아니라 탈부착형으로 측면 쪽에 두는 게 조금 더 그 사용 편의성은 높을 것 같은데, 얘는 테일게이트를 열어야지만이 외부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단점 같아요. 자, 안쪽 한번 볼게요. 안쪽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쪽 그 주방 사이드월에 확장 그 외부 테이블을 이렇게 거치 타입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이 공간 약간 떠 있는데, 왜냐면 이걸 붙이면은 여기 안쪽에 아쿠아사의 냉장고가 제공돼요. 100리터짜리 지금 장착을 하셨는데 이거를 개방을 못 하죠. 이렇게 열고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그 열고 닫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약간 떼서 그 테이블을, 주방 상판을 이쪽에 별도로 제공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싱크 상판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리고 안쪽은 그 기본적으로 주방 시설물들을 별도로 장착한 곳.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 한 기역자로 그냥 전체 기역자 주방을 만드는 거에 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 쪽에 이쪽에 냉장고를 두고 딱 꺾어서 만들면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위쪽에 전자레인지 제공되고 있고요. 아주 내부는 단순해요. 단순하고 가구 마감 품질은 하이그로시 유광 버전을 택하셨는데, 그리고 크롬 테두리 다 이렇게 부착하셔서 깔끔한 느낌은 되게 좋습니다. 감성적으로는. 자, 이쪽 소파 바로 옆 공간으로는 또 별도의 수납 공간, 신발장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 공간은. 자, 이렇게 해서 드림 캠핑카에서 출시하고 있는 마스터 기반의 하모니 A타입 모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매 가격은 부가세, 개별 서비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개소세 빼고 부가세 빼면 진짜 5천만 원 초중반대 나온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성비적으로는 우수한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